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넉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독교는 인간이 연구해서 도달하는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확연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선을 사고 또 덕을 사고 또 무엇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하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그것이란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란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한 것이란 바로 죄 해결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3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자칫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될수 있는 전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의 어려움이나 내가 못하는 일들을 신의 힘을 빌려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될때 세상의 종교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땅의 것을 위한 내 영광이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순간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요.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요,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되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 삼칠 지우 서미세 지도자라는 작품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그 정체성을 우리는 편집해 나가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편집되어질 때요. 우리는 남은자의 기도 24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편집되어질 때 우리는 순례자의 길 25를 감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편집되어질 때 우리는 정복자의 기도 영원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남은 자의 기도 24란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과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할수 있는 기도가 바로 남은 자의 기도 24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 무슨 뱀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노 여기에서 부터 성경이 막혔거든요 그러면서 이해가 또안 되는 것이 11조를 해요 정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완전 동화 같은 이야기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듣고 200만원 벌면 20만원 내고, 300만원 벌면 30만원 내고, 500만원 벌면 50, 50만원을, 말 같지도 않는 그 목사 말을 듣고 한달 용돈을 교회에 갖다 주는데, 부신자 입장에서는요,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받기 위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이나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만큼 손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족간의 축복은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느냐 여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후제 삶은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부린 가장 위대한 속임수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거치는 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끔 하는 그 걸림돌이 되지 말고, 지나가는 자로 하여금 건널 수 있도록 밟혀주는 디딤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 참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말하는 그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발표 주라는 말입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내 작은 입으로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것이 지나가는 자로 하여금 건널 수 있도록 내가 밝혀 주는 것입니다. 그 밝혀 주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과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할수 있는 기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요. 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기도. 이십사입니다. 우리는 남은자의 기도 이십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례자의 길 이십오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총만한 남은자의 기도 이십사가 되어지면 네피림의 영에 잡힌 숨은 현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네피림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낸다고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네피림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창세기 3장에서는 사단의 존재를 이미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는 네피림의 영에 잡힌 가문을 볼수 있습니다. 그한 가문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수있야 않은 거는요. 시대 시대마다 사단은 자기들의 정도로 타는 자들 통해서 강대국을 내 필임의 영으로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식으로 장악하고 있습니까? 25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24가 아니라 25로요. 사단은 죽어서 사라지지 않고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대 시대마다 강대국들을 네피림이라는 영으로 완전히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네피림 25라는 말입니다. 저는 청년 때 세상 뒤에 가려진 문화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 말고요, 그 세상 뒤에 가려진 문화들에 대해. 어, 알지 못하는 그런 순진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나름 알 거는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업을 하면서 매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는 가운데 군대에 있을 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읽었던 《밤의 대통령》이라는 그 소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세상 현장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제업을 하면서 접하는 사람들은요, 술에 취해서 포장이 다 벗겨진 상인들이었고요, 술에 취해서 포장이 다 벗어진 사업자나 포장이 다 벗어진 회사원 그리고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약에 취한 젊은 남녀, 또 대구에서 서울로 원정 도박 가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봉순이라고 하죠. 포, 포주 몰래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 타는 다방 아가씨들. 그리고 한 번은요, 새벽 시간에 택시를 잡기 위해 길에 서 있는 아가씨가 진짜 날씬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얼마나 이쁜지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자녀 같거든요. 그런데 진짜 뭐 연예인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는데 제 차를 이렇게 갑자기 타요. 그게 얼마나 떨리든지요. 그런데 제한테 하는 말이 그 연예인처럼 예쁜 아가씨가 제한테 탁 건네는 말이 아저씨 갤러리 좀 가주세요 이러는 게 떨다가 막 기절할 뻔 했습니다. 저는 밤의 문화를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군 생활할 때 그냥 이제 심심풀이로 한번 읽었던 그 밤의 대통령이라는 밤의 대통령이라는 그이 장편 소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소설에서 말하는 밤의 대통령은 조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 세상이 그렇다고 알고 있었지만 제 삶에서 반복되는 그 반문화를 몸소 겪으면서 어느 날부터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이건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뭐에 잡혀 있다, 뭐에 씌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지는 들리, 모르겠지만요. 새벽에 창문을 내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기도 했거든요. 뭐가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심지어는요 코를 내밀어서 공기 냄새도 맡아봤어요. 뭐가 여기에 있나 싶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당시 습관적으로 말씀을 털어놓고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현장을 두고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생이 사실이 제 믿음이 아니라 난데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믿어지고 깨달으시더라고요. 제가 본 이런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 이런 현장의 사실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한 병에 100만 원짜리 하는 양주 3분의 1은 남기면서 택시비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고 챙겨가는 그런 상태들을 보면서 밤의 대통령, 조폭 같은 세상이 아니라, 야, 이것이 허감에 딱 잡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영적 세계가 보여지니까 그렇게 징그럽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니까 영적으로요. 불쌍하게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 스케줄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이전부터 항상 제 차에는요 전도용 테이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서 사단 마귀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삼단체, 프리메이슨, 일루미타니 이런 조직에 대해 말하니까 왜 그런 온모롱 같은 이야기를 교회가 자꾸 이야기를 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왜 엘리트 주의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소수 엘리트 조직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그 뱀은 업무론이 아니라 영적 사실입니다. 그, 에베소스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을 하고요 여기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세상 흩하는 것, 세상 유행, 세상 바람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한, 하는데 그 혼미가 무슨 말입니까? 혼미란 정신이 헷갈리고 살이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에요 진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요 세상을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혼미해가 있어요 정신이 헷갈리고 사리의 어두운 상태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세상 흩하는 것, 세상 유행, 세상 바람 같은 것으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헷갈리게 하고 사리의 어두운 상태, 즉 혼미하게 만드는 가운데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멸망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도의 영으로 충만한 남은자의 기도 24가 되면 네피림의 영에 잡힌 특별히 네피림 25에 잡힌 숨은 현장이 보입니다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죽지도 않고요 시대시대마다 강대국들을 네피림의 영으로 완전히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네피림 25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순례자의 길 25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피림 25라는 사단에 잡혀 종노릇타는그종노를하는 자들의 정체성을 네피림 25라고 말한다면 순례자의 길 25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피님 25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순례자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 24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고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길 25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세 번째, 정복자의 기도 영원입니다. 우리는 237 치우 서미시라는 그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답을 우리가 분명히 성리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 생에만, 내 생에만, 내 생에만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고 하는 정복자의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남은 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 이것이 정복자의 기도 영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와 우리 후대들의 입술에서 정복자의 기도 영혼을 막기 위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명에 한두 명이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또다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이코패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이코패스의 공통점은요,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즉, 공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어, 몇년 전에 유흥적에 유흥 쪽에 종사하는 여성을 살인한 연쇄 살인범 정남규 씨 아시죠? 어, 정남규 씨가 이제 잡혀서 이제 인터뷰할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미안한 거 없냐? 죄책감 없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정남규 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여성분들 몸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뭡니까?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인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못 읽으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1월 초죠. 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의 어머니 되는 홍라이 씨가 해인사에 방문했었죠. 통도사도 가고,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한번 들려주지. 1시간 뭐 그래도 안 되는데, 맞죠. 그런데 왜 갔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해인사절에서 49제를 했었고요. 그 일주기를 기리기 위해서 방문하였죠. 그런데 그 방문 때 홍라이 씨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재용 부사장, 부회장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었죠. 디지털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 오지 않고 케이블 하나만 꽂아도 여기올수 있는 세상이 곧 옵니다라며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메타버스란 시공간을 초월하는 과상 공간을 말합니다. 내가 미술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요. 내가 해인사나 통도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세계 유명한 관광지를 직접 가지 않아도 안경 하나만 쓰고 꽂으면 내가 그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추억 속 공간으로도 갈수 있고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요. 과학과 문화의 발전으로 앞으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요. 젊은층 중심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요, 음,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화 생활도 혼자서 다할수 있고요, 심지어는 성생활도 혼자서 다 가능하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행사 방문시 홍라희 여사는요, 성녀들과 대화 당시 대화를 할때 당시에 디지털 문화가 너무 발전했다는 말을 할때이성례들이못 알아들어요 잘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듯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영상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 앞에 사단은요 네피림이라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막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전도 성교때 결국 전도 성교를 막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막겠냐는 겁니다. 그 전도 성교가 중단되도록 복음에 대한 영혼 갈급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 후대들이요,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해야 할그 이유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그 시대적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시대적 사실을 볼수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공감능력, 복음에 대한 영혼 갈급, 공감능력이 없었냐면요. 제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기 한 3일 전에 4일 전에 제보고 부탁 하나지를 했어요. 교회 에 한번 데리고 가달래요. 평일 날 아무도 없을 때. 그 본당 한번 더 가고 싶대요. 제가 안 된다 그랬죠. 휠체어도못 타는 양반이 오면은 응급차 타고 이제 이동식 침대 있잖아요. 그거 타고 와야 되는데 아무리 평일이라도 교회 앞에 엠브란스 오고 하면 누가 보면 어떡하노? 그래갖고 절대 안 된다 했거든요. 그것도 교회를 한5 0년 다닌 사람도 아니고 꼴랑 5년 다니고 이제 그런,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마음에 걸리는 게한두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제일 걸리는 게 그거예요. 정말 마지막인데 교회 본당 한번 구경 시켜주고. 보내는 건데 이 마음이 항상 걸려 있어요. 음 그래도 다행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로놓게라도 제가 이렇게 영적인 철이 시곱재기 조금이라도 들어서 다행이지. 제가 영적인 철이 들지 못했다면요, 제가 설교 어떻게 하보냈습니까? 제가 사역을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제가 전도 어떻게 하고 단기 선교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뭐 순발력은 별로 없지만 그때 그때 뭐 어떻게 어떻게 대체해서 했겠죠. 그런데 그건 운동으로 영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이든요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응답이 허감이 무너지는 응답입니다 허감이 무너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 이것이 정복자의 기도 영원입니다 우리 후대들의 입술에 가슴에서부터 보금이 막히지 않도록 허감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후대를, 후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오래된 문제, 그 지역의 오래된 문제, 그 237의 오래된 문제, 그 흑암부터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에만 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보고 하는 정복자의 기도, 영혼의 영답을 우리가 분명히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 문제는요. 오직이라는 남은 제 기도 24로 보자의 축복이 나와 이 땅에 임하는 순례자의 길 25를 갈수 있어야 사단이 무릎 꿇는 영원의 영답 정복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장이지만 음, 1절에서 7절 말씀을 결론 부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교독하고 7절 말씀은 제가 제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 하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민족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우상숭배를 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우상숭배를 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은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이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땅의 것을 위한 내 영광이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순간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번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 기독교는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남은자의 기도 24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 되시고 순례자의 길 25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 되시고 정복자의 기도 영원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복음에 대한 영혼 갈급에 대한 공감 능력으로 사도행전 13장 48절 그 말씀에 서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권한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와 권한과 갈등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살릴 제자의 절대응답을 누리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이 남은 자의 기도 24로 또 순례자의 길 25로 정복자의 기도 영원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 비밀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